혁명가의 피바다는 그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의거전적 명작이 보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작품 것이고 그 역사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. 가극 창작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 현실에 맞는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그 가극을 창작하자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 방도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. 우선 첫째로 노래를 즐거워하는 문제, 그 다음에 가극의 방창을 도입하는 문제, 또 가극의 무용을 도입하는 문제, 다음 또 후리심 무대 미술을 창작하는 문제, 다음 주체적인 백악관악을 가극에 이용하는 문제, 이런 그 방도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가극 창작의 그 장면 또한 매그 구체적인 연기와 노래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셨습니다. 그 혁명가 그 피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혁명만의 살길이라는 이 진리는 날아가면 갈수록 더 생명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.